경기도가 체육시설 운영권을 체육단체에 재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운영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의 운영권을 2년 만에 다시 체육단체에 맡긴다는 건데요. 이는 도내 체육계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현장. 사격, 육상, 수영, 펜싱, 승마 5개 종목으로 자웅을 겨루는 근대오종 선수입니다. 선수들은 오롯이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장비가 제때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장비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또 필요할 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비롯해 도내 체육시설 운영권이 2년 만에 체육단체 품으로 돌아갑니다. 경기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부를 체육단체로 두 번째는 도립 체육시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관도 있고 우리 사격 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이렇게 있는데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협조를 받아서 체육단체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체육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7월부터, 도립체육시설은 9월부터 경기도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 계신 총무회장님들과 저와 함께 우리 경기도를 하나로 원팀으로 갈수 있게끔 경기도 선수들을 잘 케어해서 좋은 선수가 될수 있도록 역할하는 데 같이 했으면 하는. 도는 경기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항별로 재위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체육대회장을 경기도 체육회장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체육회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